안녕하세요. 펭귄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외신 해외 뉴스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날짜 2020년 3월 10일이고요. 네, 봅시다. <laughs> 자 이분이 지금 뭐라 그랬었죠? 브레이킹 뉴스가 있다 그랬고 지금 이거는 CNN이거든요. CNN은 항상 브레이킹 뉴스가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달려가서요. 옛날에 걸프 전도 그랬고 온갖 전쟁들에도 여기 CNN 기자들이 다 나가서 특파원이나 기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항상 어떤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제일 먼저 알리는 게 CNN이에요. 그걸로 아주 유명한 방송국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어 지금 이분이 두 번을 반복하셨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북부에만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전체가 이태리 전체가 지금 다 락다운이 됐다는 거죠. 어떤 그런 제재가 들어가는 체제로 지금 바뀌었다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 없이 돌아다니다 잘못 걸리면 어, 잘못 걸리면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경찰한테 잡혔는데 합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3개월까지도 그 감옥에 갈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정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두 번을 말한 거는 강조예요. 그두 번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영어에서 얘기할 때두번 얘기하면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을 지금 이 앵커가 두 번을 반복했죠? 그리고 지금 지수나 이런 그 증시 도심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오늘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아직 지금 증시가 지금 어 지금 오후 1 시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4% 지수가 하락했대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밥을 먹고 있을 때 같이 밥을 먹는 그 멤버 중에 식사를 같이 하는 멤버 중에 이제 그 주식을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4%가 얼마나 되는 거냐고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4%라고 하는데 저게 큰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4%와 4%만 엄청난 건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큰 거죠?라고 여쭤봤더니 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증뭐 주식이 2천개가 넘는데요. 그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이 2천개가 넘는데 2천개가 넘는 주식들의 그 평균치가 평균 4점이 내려간 거라고 보면 쉽게 그러니까 예 이해가 그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과목이 한 10개 있는데 그러니까 과목 하나당 그거 떨어진 건뭐잘본 과목도 있고 못본 과목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평균 다점이 내려갔다. 이제 그러면은 어좀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2천 개가 넘는 주식이 4%의 하락이다. 어 이거는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런 또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또 기회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찰나기도 한데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돌때어 워렌 버핏도 그 델타항공 델타 에어라인 주식을 더뭐10% 늘렸다 그랬나? 늘려서 10%가 됐다 그랬나? 그런 얘기한 게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 주식 얘기를 하자면 또 이거는 또 BBC인데요. 이건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아니고 뭐지? 어, 네, 이태리 이거 방송, 이거 속보로 나오는 CNN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BBC를, 영국 BBC를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속보로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저 이제 유럽 마켓에, 유럽 증시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지 나오는데, 이태리가 11% 하락했어요. 11%라는 거는 11%라는 거, 독일 8%. U.K. 영국 8% 이거 우리보다 더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웃한 나라고 똑같이 EU에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연합 EU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는 CBS 뉴스 미국 방송국인데 이것도 아까 보니까 지금 다우 지수 이게 지금 월스트데이라고 하죠. 2008년 이후에 최악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다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그런 영향에는 저기 spurred by russia and saudi arabia's oil price war and coronavirus fear s 이게 러시아랑 사우디 그 기름 그 전쟁 그아 가격 전쟁 어 가격 전쟁 그러니까는 기름 그러니까 러시아랑 사우디가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전 세계 나라들이 굉장히 그 의지 의존도가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는 저두 나라가 그 가격 경쟁, 가격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 이게 뭐라 그러지? 뭔가 이렇게 트리거가 된것 같은 뭔가 이렇게 그게 타, 그걸로 말미암아 이게 뭔가 더 이렇게 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공포 그거가 이제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요즘은 초 연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하나, 한 나라가 어떤 국면에, 국면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결국에는 이웃한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네. 이거 오늘 계속 이게 지금 이슈예요 이건 미국이죠. 네. 보세요. biggest single day point drop in history. 네. 다우지수가 나오고 나서 이 다우지수가 나온 이래 이렇게 생긴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일은 없었다. 싱글 데이 하루에 하루에 포인트가 이렇게 급하라간 적은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거죠. 경제적인 거가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음, 이거는 또 유럽 특파원에 있는 이태리 특파원에 있는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은 음, 또 뭐가 있지? 아, 이 CNN에 보면요. CNN은 제가 아까 말씀 말씀 드렸듯이 이제 미국 방송국인데 어제 제가 저녁에 봐서 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음 28분 전에 올라온 거는 1.5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봐도 사람들이 25만 43만 뭐 이렇게 21만 조회수 말이에요 27만 어떤 건 11만 37만 막 이렇게 그런데 어제 어마무시하게 큰거 하나가 올라왔어 이게 여기 텍사스 센터인데 텍사스 상원의원이죠 이게 지금 조회수가 109만이에요 어제 난리가 났던 것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보면 지금 조회수가 지금 어, 109만이에요. 지금. 이건 어제 저녁이라서 우리나라 날짜로 3월 9일로 나오는데 어, 이분이 세네터데 이름이고 세네터 테드 크루즈 윌 셀프 quarantine. 되겠죠? 이게 자가 격리잖아요. after c p a c 이라고 그러거든요. c p a c e c 네, 이 사람이 지금 양성 반응 나왔어요. 어, 이게 뭐냐면 c p a c 이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c p a c 이 뭐냐면 음, 그 보수 정당 그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의 회담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 conservative political 아, Pro, 아, political action 어, 컨퍼런스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보수적인 보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회담 같은 거라고 해서 지금 그 공화당 사람들 다 모여서 이런 정치 활동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왜 난리였냐면 이 사람은 공화당이고 이거는 이제 어제 거였죠 날짜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영향을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이걸 영상을 보여주면 어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이게 지금 두 사람은 정치 리더라고 돼 있죠. 그러고 이제 다 지금 자가 경리 들어간 거예요. 네 명이 관련된 네 사람이 그4 GOP. GOP가 그 공화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명이나 이 10팩, 애프터 1팩 이거 하고 나서 이 모임을 가지고 나서 네 명이 지금 자가 경리에 들어갔어. 양성으로 나왔으니까 자가 경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로 지금 뭐, 그러면은 지금 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하나, 한가, 나이도 있는데, 지금 이거 걱정, 어떻게, 어떻게 지금 이걸 봐야 되나, 다들 지금 너무 지금 걱정을 하고, 어, 네 명은 지금 자가격리가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제, 그, 지금, 정치, 미국 정치를 지금 다, 그거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지금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네 명이나 감염이 됐고 양성으로 돼서 다들 그냥 자가격리가 들어간 어떤 이런 상태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네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이런 걸 자기 트윗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이제 뭐 공포가 오는 거죠 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그런 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는 이것도 cnn이었어요 cnn은 어,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방송국이 CNN이에요, 사실은. 관계를 대충 알것 같죠? 그리고 팍스 TV가 어, 팍스 뉴스 그거가 이제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송국 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음 이거는 어, 하나 더본 거는 이게 이거는 이것도 어제 밤에 본 건데요. 오늘 3월 11이고, 이건 9일이라고 나오죠. MBC 뉴스에서 본 건데, 제가, 어, 어떤, 이게 우리나라가 나와서 제가 본 거예요. 이거 어떤 학생이 보면은, US students planned 계획했다, to study in South Korea. 네,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계획했던 어떤, 이제 미국 학생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changed everything.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모든 걸 바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보면은, 어, 잠깐만요. 이 학생이 그 아, 어, 공부를 하러 왔어요. 연세대 공부하러 왔는데 4년을 계획하고 왔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이건 지금 명동이죠? 그리고 4년을 계획하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연세대에서 지금 오리엔테이션도 캔슬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온라인으로 2주 최소 2주 동안 그렇게 다 진행을 할 거고, and possibly longer.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공항이 텅텅 비어있고, 이제 이런 걸 지금 보고서는, 음, 결국에는 이제 엄청 실망을 한 거예요. 엄청 기대를 하고 이 여자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 실망을 한 거죠.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다 바뀌고, 자기네 계획한 대로가 아니니까, 아빠, 학생, 아빠고, 학생이고 엄마고, 이제 그 리포터인데, 지금 와서 근데 처음에 이분이 되게 아 자막이 나올까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까요 한번 켜볼까? 아이고 잘못했다 굉장히 놀라웠다고 amazed 봅시다 우리나라를 엄청 놀라웠다고 호텔을 들어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자기 그 체온을 측정해주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이걸 너무 맞서서 그리고 이거 이거 손세정제 이것도 어디 가든 있고 너무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어떤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엄마는 오히려 we feel actually been feeling safe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 돌아갔을 때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지 you are not sure what it would be like getting back to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 왔어요. 다시 돌아갔거든요.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너무 놀란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에서 뭐라고 했나 한번 들어볼까요? 돌아왔고 SFO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거든요. 어 나오는 게 너무 쉬웠다고 자기네들이 사실은. No questions. 아무도 안 물어봤대요. 사실 이게 어제 방송인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끌시끌해진 게 이미 일주일은 됐거든요. 미국이 사망자가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질문을 하나도 받은 게 없대요. No q u e t i at a l 없었대요. t h e did take what? Three temperatures in Seoul actually, right? We we 그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체용 검사했고 공항에 왔을 때그 다음에 어 중국 그 다음에 이란 갔다 온적 있냐고 아니면 또 누군가. Um, that might 그러니까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었던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라워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 그런 상황이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금 태평양 연안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이런 그 뭐야 아시아 국가의 영향을 더 받고 이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먼저 들어온 것도 어 시애틀이고 캘리포니아고 그쪽. 이기 때문에 서부 쪽이잖아요, 그 태평양 쪽 그러다 보니까 더 강화됐고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태리 상황 받고 그 다음에 네 이태리 상황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유럽 증시 그다음 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영향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 공화당 사람들, 누군가가 감염이 됐고, 자가격리 들어갔으며, 이제 그런 상황, 미국 상황들. 그리고 미국에 이제 갓 돌아간 사람이 한국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는 영상, 아주 생생한, 본인이 직접 찍은. 그리고 제가 오늘 캐나다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영상을 또 봤거든요. CBS, 아, no, 아니다. CBC 뉴스라는 거, 이거 CBC는 캐나다 공영 그런 방송국이에요. 해서 보니까는 뭐 대단한 건 없고, 일단 제가 대단히 제가 뭐 전달해드릴 거는 별로 그렇게 비슷비슷한 거고, 제가 하나 본 거는 Don't make your own hand sanitizer. 이거를 지금. 전염병, 그, 전문가, 그,가, 엑스퍼스트잖아요. 완전, 그, 전문가죠.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는,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이거, 손세정제, 뭐, 혼자서 집에서 만들면 돼요. 뭐, 에탄올, 뭐, 60%만 넣으면 돼요. 막, 이제,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사는 게 힘드니까. 심지어 그 마스크도 만들어서 지금, 만드는 영상이나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인터넷 상에서 많이 퍼지고 하는데, 이 전염병, 어 전문가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나 들어보 들어봅시다. 네, 이거는 캐나다예요. 유럽 아니고 미국 아니고 북미지만 캐나다. Invest 사업이라고죠. In invest 그러니까 invest가 그냥 그러니까 invest업은 뭐지? 시간이나 노력이나 뭐 그런 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비누에 더 신경 쓰라는 거죠. 그것보다 손세정제보다는 비누에 더 신경 써라 이제 그 말이죠. 어, 그러니까 비누랑 물 망한 게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러죠. 이제 비누랑 물 그리고 롱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해피 볼 스테이트성을 두번 부르면서 손을 길게 씻어라, 오랫동안 씻어라, 그거만한 게 없다라고 하죠. 이분 표정 한번 볼까요? Just like that. Exactly. Before... 완전 동조하죠. 근데 네, 그거, 네, 당연하다, 그거 정확하다. 이제 그거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손을 말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아까 뭐라 그러냐면, 음. 앞에 나오나? 자기도 자기 실험실에서 70% 정도 되는 70%가 넘는 그손 세정제를 직접 만든대요. 자기네들도 자기 걸 만든다 그러죠. 실험실에서? You know, uh, 70어 70%를 만든다고? 자기, 그 자기가 만드지만 자기도 잘못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러잖아요 그 비누, 손 씻는 거에 더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어 그리고 최대한 얼굴 만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얼굴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요 얼굴을 만지지 않는 거는 어떻게 얼굴을 안 만질 수가 있어 무의식 중에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거의 한 20번 정도를 만진대요 보통 평균치가 한 시간 동안 스물 번 정도를 자기도 인식을 못 하는 가운데 얼굴을 다 만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눈, 코, 입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손에 제일 세균이 많고, 그러니까는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할때 가만히 들어보면, 요그 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안 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전문가가 또 물어봤더니, 인식하는 거가 어 내가 지금 얼굴을 만지고 있어 나도 모르게 얼굴을 만지고 있어 어, 절대 만지면 안돼 절대 만지면 안돼이 인식을 하는 거가 첫 번째 단계래요 그러면 좀덜 만진대요 사람이 네 어쨌거나 손 씻는 것만 한게 없다는 또이 전문가의 어떤 이건 캐나다 방송이었고 아 어, 어쨌거나 지금까지 펭귄펭귄 채널에서 펭귄펭귄이 해외 외신 뉴스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Bye.